폐렴이 인정하십니까? 네, 인정합니다. 왜 애기 다치셨을 때 바로 병원 안 데려고 가셨어요? 죄송합니다. 그 죽은 딸아이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? 못할 행동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벌 받을게. 미안하다. 학교는 왜 안 보내셨어요? 그 당일날 혹시 딸아이 왜 바로 이렇게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조치하지 않으셨는지도 알고 싶습니다. 딸아이 아팠던 기록이 있는데 병원에 데려가셨어요? 죄송합니다. 멈추세요. 예, 그 혐의 인정하십니까? 혐의 인정하십니까? 아이 학교는 왜 안 보내셨어요? 그 아이 지금 숨진 아이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? 아이 아팠다는 부분 혹시 말씀 좀 해주시죠. 말씀 한 가지.